70년 쌓아 올린 대한민국 경제, 세계 경제 발전의 모델이라고 평가받는 우리 경제. 문재인 대통령 집권 2년 3개월 동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것을 놓고 프레지던트 리스크, 문재인 대통령 리스크라고 합니다. 내용에 들어가면 소득주도 성장 리스크입니다. 이러는 가운데 자본주의를 불살라 버리겠다. 물론 청년 때 했는 얘기입니다만은 했던 조국 후보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다고 하면은 문 대통령 리스크에 조국 리스크가 더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 총리, 장관들 낮에 아무리 기업 방문해서 현장 방문해서 투자해달라, 사람 많이 뽑아달라 해도 하겠습니까? 경제는 심리입니다. 신용만 낼 것입니다. 이러는 가운데 엊그제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발표를 한 내용을 보면은 걱정이 됩니다. 통계청에서는 8월 물가를 마이너스로 발표를 했습니다. 65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수치입니다. 한국은행은 2-4분기 경제 성장률을 처음 속보치에서 1.1%라고 했다가 정산을 해보니까 6월달 수치를 좀 더 넣어보니까 0.1 줄여서 1%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 놓고 학계에서는 우리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초입이 아닌가 해석을 내놓고 있고, 정부에서는 디프레션, 경계는 해야 되지만은 절대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플레이션 공포, 정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IMF에서는 세 가지 기준으로 합니다. 물가 하락, 성장 하락, 자산과 금융의 불안. 물가 마이너스였지 않습니까? 또 더한 숫자가 조금 넓은 의미의 물가라고 할 수 있는 GDP 디플레이터가 2-4분기에 0.7% 마이너스로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요. 이마트의 수지도 창사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장은 금년도에 2% 달성하자면은 1-4분기에 마이너스 0.4, 2-4분기에 1%, 하반기에는 2.2% 이상 성장해야 2% 겨우 달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1%대 성장 하락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과 금융 쪽에서도 주식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전부 2010년 이전 순으로 지수 2000을 밑돌고 있습니다. 기업과 개인은 현금 챙기고 있습니다. 금 챙기고 있습니다. 달러 챙기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경제의 성장에 과실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이 정부에서조차 마이너스 0.5% 세금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 대통령발 리스크, 거기에 더할 조국 리스크 내려놓으시고 소득주도 성장 빨리 혁신투자 성장으로, 세금주도 성장 민간의 혁신투자 성장으로 전환시켜 주십시오. 자유한국당이 경제대전안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고 꼭 대전환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경제 운영 되시기 바랍니다.